자, 3번은 반지름 A, 슈도 B인 완전 확산성 구면 구형 광원을 중심에서 H인 점의 조도.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자, 이 광원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중심. 거기서 얼마 떨어진 거? H인 점. H 떨어진 요점의 조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을 그렸었죠?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요 직각으로. 자, 이 각을 세타라 하고, 세타라고. 그래서 반지름이 A다 그랬죠? 자, 이때 조도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우리 기본 이론 책자에 딱몇개 나와 있죠? 요것은 파이, 자, 슈도,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예요? 요 사인 제곱 세타가 빗변에 대한 높이가 되죠? 따라서 h 제곱분의 a 제곱이다. 파이 b h 제곱분의 a 제곱이다. h 4번밖에 없죠. 네. 따라서 3분의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 자, 4번. 이 IGBT. 자, 요 IGBT는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요 이제 전압으로서 제어할 수가 있고, 전압 제어를 할수 있고, 우리가 이제 SCR할지, 요거는 이제 게이트 전류 신호로서 제어를 하죠. GTO랄지 이런 것들은. 근데 요거 IGBT는 전압으로 제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령용 스위칭 소자로 쓰죠. 그래서 1번. GTO 사이트처럼 역방향 전압 저지 특성을 갖는다. 예, 맞죠? 예, 그다음에 2번 오프 상태에서 SCR 사이트처럼 양방향 전압 저지 능률을 갖는다. SCR은 이건 뭐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죠. 한쪽. 그래서 이 2번이 틀렸어요. 자, 5번. 수원지의 특징이 아닌 거. 소형이며 수명이 길다. 그다음에 방전 전압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전해액은 염화 암모늄이 아니라 요거는 뭐를 쓰죠? 가성칼륨을 쓰죠. 가성칼륨 또는 그 가성 소다액을 쓰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양극에는 산화수은, 음극에는 아연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쓰냐면 우리 그 소형 뭡니까? 계산기랄지 그다음에 어떤 소형 리모컨, 자동차용 그런 리모컨이랄지 이런 데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6번. 발열체의 구비 조건 중 틀린 거 했는데 우리가 열선, 발열체가 열선이죠, 일종의. 내열성이 클 것, 열에 강하게 되고 내식성, 부식이 안 돼야 되고 가공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저항률이 비교적 작다가 아니라 저항률이 알맞고 크고 알맞고 온도 계수가 높을 것이 아니라 온도 계수가 작아야 돼. 온도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